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쌍한 영혼들, 그야말로 핵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위를 모시고 왔어요. 제목, 딸 부잣집에 장가를 왔는데 동서 형님들이 말합니다. 이쪽으로 오지마 이 새끼야! 죽는다고! 이씨. 왠지 딸 부잣집에 장가를 왔는데요. 지옥이야. 지금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임과 동시에 전생에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은 역적입니다. 대역적이죠. 빈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 거라 믿고 싶어요. 그런 만큼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런 그지같은 핵고통을 당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요. 진짜 답도 없는 이야기인데 너무 갑갑해서 써봅니다.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저희 처가댁은 세 자매, 말 그대로 딸 부잣집입니다. 저희 마누라는 그 중에서 제일 막내고 또 제일 유별나죠. 일단 저희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처형네는 저희 처가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들 완전 핵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왜 고통인지는 뒤에 서술을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쓴이도 옆동네 산다고 합니다. 옆동네. 그러니까 원래는 다 따로따로 뭐 지역은 같지만 그래도 다른 동네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처형들의 그 끊임없고 집요한 요구로 결국엔 지금의 이 모습처럼 다 같은 아파트에 모였다고 합니다. SNS 같은 걸 보면 참 행복한 사람들인데 사실이 그래요. 그 SNS에서 행복한 포즈로 웃고 있는 저 3자매 뒤에는 사위들의 헌신과 눈물, 거기에 핵고통,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옥이 깔려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완전 개그지 같아요. 정말 매번 그렇습니다. 완전 시덥잖은 꼭지까지 건드려가면서 어떤 거리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또 집안 행사를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주말은 없다라는 뜻이죠. 절대 없어요. 매주 모입니다. 거기다 평일 저녁도 마찬가지 수시로 모이는데 아니 진짜 뭔 놈의 행사가 이리도 많은 거야.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여행이나 선물 등으로 저희들, 그러니까 사위들끼리 경쟁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도 이 세 자매는 그런 자기들의 남편들보다 서로의 조카들을 훨씬 더 챙기죠. 그지 같게. 참고로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아니 뭐 이걸로 질투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딱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게 그렇습니다. 사위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노비 같아요. 노비. 좋게 말을 하면 돈 벌어오는 머슴 정도. 저희 형님들 가만히 보면 그래요. 본인들 친가에 한 번 갈 때 처가는 최소 20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옆동이고 하니까 완전 가까우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가에 1년에 한 두세 번 가는 걸 처가에는 월 10회 이상 최소. 거기다 엄청난 경쟁의 바가지까지.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아 사람을 죽일 작정을 했나? 어? 아무튼 같은 사위인 제가 봐도 완전 불쌍한 형님들인데 그래서 그런가 이 양반들 술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라 잃은 김구 선생님으로 빙의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웃는 거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절대 죽어도 이사 오지 말라고 합니다. 장서방! 너 하나라도 살아야지 임마! 이러면서 말이죠. 그랬는데 딱 두 달 전부터 미친 마누라가 이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오빠, 우리도 언니들처럼 이사가자 그쪽으로. 라고 말이죠. 아니 사실 이거는 결혼 전에도 냄새가 푹푹 올라왔던 건데 제가 그때 확실히 못을 박았거든요. 나는 그 동네에서 살 생각 죽어도 없다! 라고 말이죠. 아 참고로 저희 부부의 경우 제가 이렇게 경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가보단 처가 쪽을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10번 갈 때 저희는 한 4, 5회 정도 월 4, 5회입니다. 매주 가는 거죠. 매주. 저희 부모님은 볼펜급으로 쿨 몽둥이를 드신 분들이라 고작 해야 1년에 한 번, 뭐 많으면 두 번 정도 설이나 추석에 뵈면 그만이죠. 생신 때는 당신들끼리 놀러 가십니다. 못 봐요. 제가 처음으로 직장을 얻고 나와서 독립을 해 살 때도 6개월 이상 전화 한 통을 안 하셨던 분들이고 이거는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 연락을 아예 안 하세요. 되려 가끔은 자식인 제가 서운할 정도인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처가이든 친가이든 똑같습니다. 어딘가에 매여 사는 거 저 정말 정말 싫어요. 진짜 죽기보다 더 싫어. 그냥 우리끼리 조용하게 깨 볶으며 살고 싶은데 아무튼 이 여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모르는 척하면서 야 누가 봐도 이 동네가 아버님 댁보단 학군이 훨씬 더 좋은데 굳이 거길 가야 하겠냐? 어? 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죠. 학군 같은 거 단 1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기 싫어서 그래서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제 자식을 방패 삼아 그 그지 같은 핑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랬는데 이 여자 잠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대뜸 하는 말. 그러면 이사 대신 오빠가 한 2억 정도 쓰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그 집 팔고 이 동네로 전세로 올 수 있잖아. 응? 그렇게 해줘. 이러는데 여기서 딱 이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사람이 완전 달라 보입니다. 진짜 5만 대만 정이 다 떨어지네요. 저희 결혼할 때 지가 모은 돈 그 7천만 원 그거 전부 다 어머님한테 드리고 왔을 때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제 친구들 중에 내 자매 집에 장가를 간 완전 불쌍한 놈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저 결혼할 때 나라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었거든요. 그땐 그 의미를 전혀 몰랐는데 이젠 알겠습니다. 아이씨 좀 말 좀 해주지 그지 같은 놈. 뭐 돌싱 그거 그까짓 거 그냥 대고 말죠. 정말이지 더는 죽어도 이러고는 못 살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이입니까? 노비지 노비. 끝으로 하나만 더. 혹여 딸 부잣집에 장가를 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본인의 성향을 잘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나는 지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거 말이죠. 댓글 1번. 이야... 이거 만약 사위가 아닌 며느리였다면 전 국민적 집단 핵 융당 폭격을 당했을 텐데 아이가 없다니까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세요.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니고 한 번인데 제대로 살아야지 사람처럼. 2번 저도 내 자매 중 둘째 사위인데요. 엄청나게 공감됩니다. 특히 사위끼리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부분에서 말이죠. 진짜 치가 떨릴 지경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저 같은 경우 서로 이렇게 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아우 다행입니다. 내 댓글 쓰니 진짜 그게 스트레스 중 최고예요. 최고. 은연 중에 사위끼리 경쟁시키는 거 비교하는 거. 그래도 저는 그나마 살짝 떨어져서 나은 편인데 저희 형님들 보면 참 그 고통을 어찌 버티나 싶습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번에 작은 형님은 살짝 울었어요. 3번. 아니, 동서들끼리 만나서 뭐 속풀이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사위들끼리 모임 한번 해보는 건 어떨지. 아마 모르긴 해도 쌍욕이 난무할 것 같은데. 여튼 똘똘 뭉쳐서 쿠데타 한번 가시죠. 4번. 저도 전 여친이 세 자매 중 막내였는데요. 하루는 장모가 될 뻔했던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우리는 예전부터 단합이 잘 되는 집안이라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군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해. 우리 딸 공부도 더 시켜줘야 하고 알았지? 그리고 장인 장모한테도 항상 잘해야 하고 우리 집안은 행사도 많으니까 늘 앞장서야 하고 응?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지만 전 여친도 그랬어요. 오빠 나 사랑하는데 그런 것도 못해줘?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냥 차버렸죠. 사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긴 했지만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을 해도 그래요. 의심의 여지 없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이죠. 5번 미친 자매들이네 끌끌끌 전해놓고 지들 남편이 효자 되는 건 절대 용납 못하겠지. 아우 씨, 소름이 쫙 돋네. 6번 딸 많은 집에 장가를 간 제 직장 동료 처가댁 용돈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군요. 거기다 더 불행한 건 이 친구가 그 집안에 있는 사위들 중 수입이 제일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그 집안은 행사가 엄청 많고 직업이 없는 장인 장모가 여행을 또 되게 좋아라 해서 매번 사위들이 그 경비를 각출한다고 하는데 자기 딴에는 부담되는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처먹는데요. 마누라한테 아내가 계속 속을 긁는다고 합니다. 형부들은 이만큼 하는데 자긴 뭐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내를 쇠망치로 찍어버리고 싶을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쇠망치가 아니라 도장을 찍어야죠. 7번 내가 겪은 건 아니고 제 주변에 4자매, 5자매 집에 장가를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진짜 웃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 두 집안 모두 그러니까 딸들이 결혼을 하기 전엔 언니 동생끼리 죽도록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난리였는데 참고로 저도 같은 동네라 다 아는 집들입니다. 그랬는데 결혼을 하면서는 도대체 언제 싸웠냐는 듯 완전 똘똘 뭉쳐가지고 지 남편들의 피를 쪽쪽 빨아대요. 농담이 아니고 두 집안의 딸들이 완전 똑같은데 보고 있으면 무슨 호러 영화 같습니다. 어우 무서워. 이야 어느 그 느낌 있죠. 이게 그 뭐야 이게 그거네. 여자 입장에서 보면 시누이가 많은 거랑 좀 비슷한 거네. 야 이거 어떻게 참냐 이거. 아 참. 아유 불쌍해. 감사합니다.